네, 안녕하세요. 화면 켜주세요. 카렌 쌤이 왜또 저쪽으로 이동했지? 왔다 갔다 그런 거야? 네, 쌤. 뿅! 네, 사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이 현관이고요. 여기 중문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바로 화장실이고 좀 집이 작아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남자친구분이시네. 네, 맞아요. 이렇게 주방 있고 여기가 작은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인데 그냥 카펫 하나 빼. 이사 온 지는 한달 이제 돼가지고. 한달 됐는데 도대체 왜? 네. 여기가 이제 잠을 자는 곳인데,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사 온 지가 한달 정도 됐고요. 여기서 계속 자면서 이상한 일을 겪어가지고 사연 제보를 했어요. 여기 이사 오면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쪽에 방문을 열고 자면은 누가 계속 서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방문 한번 닫고 자보자 이랬는데, 그때서부터 좀 잠을 자야 하더라고요. 난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여름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을 꺼냈어요. 응? 여름에? 여름에? 네, 너무 역대급 폭염 추워가지고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집에서 있으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네. 계속해서 여름에 불안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전기장판을?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네. 코로나는 아니고, 그렇게 된지한 2주 정도? 2주 정도를 계속 추위에 떨어 있었고, 남자친구가 아, 여러분들 그거 저 이거 사연 모르고 간 거예요. 제가 이때 국토하고 있었거든요. 국토대장정이었는데 국토하면서 저는 그니까 이집 사연은 모르고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 귀신이 이쁘대. 그래서 가서 내가 자야 된대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이 미소 뭐냐고? 자주 와요. 자주 오는데, 잠을 저랑 같이 자다가도, 아니면은 저랑 같이 안잘 때에도, 여기서 잠을 자다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나와서 좀 덮치려고 하는 아, 그 그런, 귀접 같은 거. 네,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이게 세번 정도 여자가, 세 번이 바뀌었대요. 너무 이쁜 여자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랬는데, 제가 잠을 잘 때에도 이쪽쯤에 이제 누가 쳐다보는 느낌 계속 들더라고요. 고스트 헌터의 그 족보를 보면 물론 족보는 없지만 제가 만든 족보에서는 혹시 제보자님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이김도 나왔나요, 여름에? 입김이요? 네. 아니요? 이김은 안 나왔고 춥기만 추웠고. 아니요, 선풍기도 요새 안 틀고 자요. 그래요? 저희가 여기에 도구를 해놓는데, 이게 네. 헤이 도구라고 하면 얘가 이게 자동으로 막 음성 인식을 해요. 헤이 구글. 네, 이렇게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계속해서 얘가 터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 어떻게 기계 오작동인가? 그랬는데, 이거 헤이 구글이 안 계속해서 막지 혼자 난리를 칠때 센서가 갑자기 자기 혼자 터지더라고요. 저 이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저쪽 현관등 센서가 켜지더라고요. 아, 그냥 지나가는 귀신인가 보다, 뭐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혼자서 여기 있을 때도 두 번이나 깜빡거렸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있을 수도 때.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도 잠을 계속 못 자다 보니까, 아, 이거 도저히 또안 되겠다. 여기가 오피스텔인가요? 오피스텔형 아파트에. 제가 이 동네 알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그 동네에서 주름을 잡았던 사람이어가지고. 아, 네,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네. 아, 네. 네. 아무튼 우리 화장쌤 눈빛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제가 주름 좀 잡아드릴까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귀신 있나요? 네. 드림 뭐죠? 예,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짜요? 어디요? 이 집이 지금 저는 둘로 보이거든요, 여자 둘. 여자 둘. 아, 역시 여자 둘이군요. 네. 남자는 안 보이고 여자 둘딱 여자 둘이 보이는데 그 복도길 있잖아요. 복도길 좀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여기요? 진짜 네. 있다고? 저쪽에서 주방. 그쪽이 그냥 귀신의 길목이에요. 거기서 맴돈다. 저는 약간 하나는 조금 젊은 여자 뒤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알았노? 맞아, 맞아. 진짜 맞아요. 저희가 길이에요. 아, 화련쌤이구나. 그 지역과 좀 상관이 있는 귀신 같아, 그 지역과. 아, 그건 좀 있어요. 왜냐, 나 그것도 봤거든? 나도 여기 이제 현상들을 보면 진짜 있는 건 맞는데 그 포인트를 못 찾겠는 거야.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제보자가 아니라 이 집에 대한 문제거든.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왜 길목이 났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그쪽 지역이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은 예전에 오피스텔 그게 되게 성행을 했던 동네예요. 예, 네, 제가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아는데 그쪽이 그 약간 그런 성행했던 동네여가지고 아마 잘하면 이게 거기하고 엮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쌤이 볼 때는 좀 어때요? 그냥 지나가는 애예요? 엮여있는 애예요? 엮여 있어요, 그 지역에. 머리가 좀 길고, 그래서 거기 좀 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와 관련돼서 죽은. 진짜 근데 시원 형이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진짜 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엮여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엮여 있는 게 맞아요.
여자 기로 보였거든요.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지역에서 머무는 일장 떠도는 그 지역아 맴도는 귀신들은 자기 죽었던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떠도는 거지. 떠돌다가 그냥 이 집이 생기니까 그냥 들어온 거야. 아 근데 화란 선생님 다 얘기했네. 이제 안 끊을게요. 선생님 그러면 그 여자 귀신 지금 여기 있나요? 네. 지금 있어요? 제가 아까 현관에서 봤는데. 현관에서 봤다고요? 네. 여기요? 네. 아 그래서 센서가 계속 켜진 거예요. 아 켜졌었어요? 또? 오늘은 안 켜졌어. 오. 아 켜졌어. 아까 켜졌어. 너 방에 있어. 아 켜졌대. 거기 서 있는 걸 봤거든. 아. 아 이 집 재밌는 집이네. 그러게요. 여자가 머리가 길어요. 생머리. 생머리야. 어, 머리 길대요. 네. 남자친구도 길대요. 되게 예쁘대요. 엄청 예쁘대요. 아니 근데 그걸 어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보자님? 어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질투가 너무 나서 아니 자꾸 제 남자친구를 빼앗는 꿈꿔가지고 진짜 계속 진짜 귀신한테 빼앗으면서 저 죄송한데 가지 어, 그만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네 참 진짜 귀신한테 질투를 한다 네, 저희가 촬영을 딱 할 때 사실 남자친구랑 저랑 갑자기 싸웠어요. 제가 시원님한테 제보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어 그래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다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어 우리 나 됐어 나 제보 신청한 게 됐어 그래서 방송에 이제 지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가지고 멀쩡히 쳐다봤어요. 도대체 왜 화가 났냐고 이랬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어 왜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시현이 원래 예전 몇 년 전부터 팬이어서 신청한다 할 때도 어, 너무 잘 됐다 이러고 있다가 됐다는 걸 딱 듣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서운하더라고요. 갑자기 짜증이 나서 나갔어요 제가. 근데 나가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짜증을 내고 있지? 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시현이 방송 이제 그걸 이제 방송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또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외롭다 생각이 들어서 둘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첫 마디가 나 너한테 왜 화를 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도 아 솔직히 이유가 있으면 사과를 할 텐데 이유를 모르겠다. 저도 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난 아까 진짜 그냥 외롭고 서운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저희 생각이지만 약간 이간질 시키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친구분이 뺏길 사람은 아니죠, 그죠? 남자친구분 감흥했나봐. 어, 네. 그죠, 일편단심. 좋아요. 어. 네. 그 아무튼 그 쌤 그럼 여기는 비방으로 그러니까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네, 비방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네. 시현님이 쫑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왜냐, 대한민국의 부스터 헌터. 아 여우가 안 가고 제가 가면 되는 건가요? 그죠. 여우를 하고 배우든가. 제가 그러면 한번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검토만 해보겠습니다. 쌤 그러면 여기는 가보는 게 낫겠죠? 일단은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현상이 있어요. 시현 씨가 네, 때려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때려잡은 게 좀 뭐라고 해야지? 성불시켜 주려고요. 네. 아, 네, 네. 아무튼 그 그러면 우리 대표님 저희가 일단은 여기를 확인을 했는데 성불. 그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집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한번 잡아볼 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네, 그냥 즐기면서 좀 계세요. 네, 괜찮아요. 그 저희 사이를 계속 갈라놓는 개를 진짜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 아, 예, 때릴 수 있는 진짜 개들이. 열이 받으셨구나. 이렇게 계속 때렸거든요. 네, 네. 다 피했을 네. 거야 아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탐이 나네요. 어, 재밌는 집이에요. 참 재밌는 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로 소름 돋는다. 여기 사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새끼가 나온다는 집에 와 있습니다. 여우와 제가 지금 있는데 진동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할 게 없어요. 아무튼 지금 이 집 안에서 현상을 느낀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이한 점 없니? 아, 야 여기가 머리가 아프다. 여기요? 역겹다 역겨워. 속이 탁 치는데? 역겨워 여기 라인. 저기 이렇게 직진 라인. 아 여기가 제일. 일단은 네가 이쪽에서 잘 거고 진동이 여기서. 형이 저기 그 남자친구분이 안쪽에서 현상을 많이 느낀다고 하니까 침대 안쪽에서. 아 근데 궁금하다 진짜. 어디서 나올까요? 세 군데? 모르겠다. 일단 나는 전형적으로 봤을 때 네가 가장 의심스럽고. 근데 저희가 지금 새끼라고 불리는 남자친구에게 보이는 이간질하는 여자 이간질의 집에 와 있습니다. 저하고 여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꿀잠을 잤어요. CCTV를 미리 보셨겠지만은 뭔가 알 수 없는 진짜 꿀잠 잤어. 전화 안 받더라. 마치 몸이 이렇게 무겁다가 아니라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에 있으면 약간 기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맞아요. 엄청 기 빠져요. 원래 귀신들이 기 빨아먹고 살거든. 그치. 저는 여기 바닥에서 잤는데 처음에 형 주무시는 거 보고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점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팔이 이렇게 쭉 뻗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그 상태로 또 잤어요. 이렇게 잤는데 선잠 자는 것처럼 잠이 들었는데 여기 바닥이 뭐 이렇게 쓸리고 그러면 소리가 날 바닥이 아닌데
바닥에서 뭐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전 강의는 안 들렸어요. 잡았는데 이 집 자체 구조가요. 약간 좀 사람을 늪에다 빠뜨려요. 자, 너 처음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 졸려요. 현명해. 우리 여기 들어와서 졸려. 아 근데 네. 여기서 졸려요 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졸려요. 저 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졸려서 졸리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목록하면서 졸려요. 진짜로 제가 방송 그 켜져 있을 때 잘 안 자거든요. 진짜 그 피곤해도 불면증이 심해 잠을 막 그렇게 자는 건 아닌데 저기는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졸려요. 웬만하면 졸리다만 안 하잖아요. 항상 피곤하다 그러지. 아 그렇지. 자고 싶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맞네. 근데 저 아까 오자마자 PD님한테 이상하게 졸리고 계속 배 아프다고. 왜 들어가서도 진짜 잘 것 같다. 그런 말 처음 해봤어요. 진짜 졸려. 잠들 것 같아 지금. 저도 좀 졸려. 일단 이 집안에 귀신이 있니? 이 집안에 귀신이 있나 없나? 하나 둘 셋 있다. 뭐죠? 뭐가? 뭐죠? 몇 개 안 되네요. 아야 알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집안에는 분명히 귀신이 존재합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특급 호러 무시무시한 잠방을 보게 되실 겁니다. 와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안방 남자친구분이 뭔가 제일 심했던 안쪽에서 잠을 잘 거고요. 진도는 바로 이 자리. 쇼파에서 잠을 잘 거고요. 바로 여기 이 자리. 저쪽에서 잘 겁니다. 현관 센서들 앞에. 아니 왜? 아니 저 그거 말했어요. 왜 저는 저기예요? 네가 잘 데가 없어. 이건 좀 천천히 봐야죠. 잘 데가 없어. 그리고 그 현관 센서 등 쪽에 여자 하나가 서 있다고 그랬거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한다고. 화렌쌤이. 아 화렌쌤이? 그 녀석을 꼬셔. 그러니까 과연 오늘 누가 여우 싹가는 먼저 서게 될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알 수 없지만 네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일단 부적 하나 눈앞에다가 걸어놓고 어떤 느낌이 새끼 마스터 뭔데? 플러스 9 뭐야? 만약에 딱 이렇게 됐을 때 다 같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자기가 봤던 게 어떤 건지 의견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종합적으로 나오면. 근데 제가 왜 혼자 왔어야 되는데 둘을 데리고 왔냐면요, 저는 백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정말로 노잼이야. 좀 대면 레전드긴 한데 이게 안 됐는데 됐다고 구라칠 수 없기 때문에 맞아. 리얼리티를 위해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셋 중 하나 어디지? 셋 중 하나. 일단은 되던가 되던가 안 되던가 뭐 이런 느낌인데. 아 되던가 나는 무조건 되던가. 일단 아, 새벽 되던가 되니까네. 잡고요. 아침 8시 되니까. 8시 반에 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소리 들어야 돼. 잘 들어. 이 새끼. 그니까. 야, 니네 솔직히 말해. 나 왜 저걸 잡고 있는 거야? 국당이에. 어? 진또만 해. 아니 그러니까 센서등 켜지면서 뭘 봤냐면요. 형체가 빡 그 있죠. 사진처럼 착각하는 거. 오. 그게 착각만 하면서 제 옆으로 딱 오는 게 보이시나요? 아이고. 오. 대박.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야. 야 일단 오르거나 안 울렸어. 안. 아 내가 근데 이거 설명해 줄게. 이게 뭐였냐면요. 누웠어요. 이제 잘 준비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이 그러니까 지기가 어떻게 오냐면요. 보통 이제 막 배가 아프거나 다른 데 몸이 아프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누워서 딱 자려고 하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는 거예요. 진짜 그니까 100m 달리기 하고 숨찬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거야. 그래서 아 뭔데 심장이 빨리 뛰지? 그러니까 지기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야. 처음에는 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지?
뭔가 있나? 아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센서 등이 팍 할 그러니까 눈 감아도 불빛이 들어오면은 잔상이 나오잖아요. 팍 떠가지고 옆을 딱 봤어요. 이러고 문을 딱 봤는데 머리 긴 여자가 그 현관에서 딱 보이는 거 딱 보이고 여우를 그러니까 한 순간 찰나의 얼굴이랑 그 모습 형체가 딱 보여주고 사라졌다 내 앞으로 딱 오는 거야. 진짜 나 어떻게 하지가 뭐냐면 이미 타겟팅은 나였던 것 같아. 왜냐면 들어오면서 여우 앞에서 멈추고 있었으면 다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현관등에서 그 현관부터 해서 빵빵 하고 내 앞에 오잖아. 와 나 이거 못 자. 그래서 진짜 찐으로 못 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와 무서워. 아 이거 좀. 진짜 무서워. 뭐 방금 뭐야? 나 이제 나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형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아 진짜 나도 와 이제. 진짜 현타 많이 왔었대. 근데 이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따 말해줄게요. 이따 한 번에 싹 정리해줄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너희가 생각하는 네. 그 모든 게 맞아. 어, 맞아요. 뭘 생각했니? 설명해줘. 새끼. 저는 정체불명의 어떠한 존재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간질을 하며 좀 비아냥거리는? 비아냥거리는. 좋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집안에 어딘가 숨어있잖아. 그쵸? 네. 이제부터 그 이거 꿈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이따가 설명할 건데 하나 생략하고 어떤 그러니까 귀신이 왔어. 어떤 여자 귀신이 왔어. 그 이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이쁘다 저한테는 그냥 진짜 죽은 얼굴의 그런 모습이어갖고 이쁘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옆에 앉아서 뭔가 되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뭔가 나한테 그 우리 펜타마츠 이간질을 하면서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저는 이 귀신이 꿈속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비아냥 거린 이유가 이 집안 안에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볼까? 형 만약에 그게 있으면 어떡해? 어디? 얘네들이 나오는 발동 조건이 있다면?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 발동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는 포스트 헌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는 블루자.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무속적으로 봤을 때 네가 안에다 집어넣어주고 네가 안에서 반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찍고 이런 삼박자 구도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아 삼박자 완전 좋은데요? 제가 듣고 여우가 들어가고 시원 형이 찍고. 아 와 너무 좋아. 네가 그거 가지고 들어가. 뭐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여방이요? 저 방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 초코파이를 가지고 들어가고 자, 우리는 그 조성을 해보자. 좀 누워있어. 네. 응, 옷장이야. 나도 지금 아까 전에 옷장 뒤져봤거든. 너 그거 알아? 옷장에서 날벌레 계속 나오는 거? 그러네, 지금 나오네. 제가 잠을 잘 때도 이쪽쯤에 이제 누가 쳐다보는 느낌 계속 들더라고요. 오씨, 놀래 나와. 깜짝이야. 와. 아까 봤던 그 모습 봤어요. 센서 등 나고 초코파이 올릴 때. 뛰어올 때 사진처럼 이렇게 다가왔어요. 옷장이야? 네, 옷장이. 나도 옷장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근데 옷장 같아서 아 머리 아파. 자. 아니 옷장을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진짜 열받게 깍꿍하듯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옷장에서 기운을 못 느꼈어. 근데 제가 저 집에서 기운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설명해 줄게요. 오늘 여기 비하인드에 다 나와. 걱정하지 마, 형이 지켜줄게. 불 켜져 있어서 나 안 아픈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죠. 환승 잘 와요. 진짜 잘 와요. 빨려 들어가네. 제가 온 것 같은데 어디? 내 쪽으로? 왜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새끼한테 당했던 똑같은 데 왔어요 좀 전에. 옷장 입은 없어. 야 가져와 빨리. 야 막어. 야 막아놨어요 진짜 별로. 나 나가면 안 돼요? 나와 나와. 아 너무 싫어. 쟤네 어? 쟤야 고추 가져와봐. 고추 이게 뭔가요? 아니요 물 소연아지. 야 너 누구야? 야 할 말 있으면 진도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도한테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들어갈 수 있잖아. 왜 걸려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그게 왜 걸려가지고? 왜 걸려가지고 임마? 네가 왜 창문 문 열어가지고 임마? 그러니까 왜 찾았어? 아니, 왜 걸렸어? 찾고 왜 걸렸어? 그냥 속상해 죽겠어. 아주 그냥. 어. 왜 못한 친구가 걸려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안 입어버리게 그게 좀 있어요. 뭐? 시작. 시작해. 진짜 기다림 봐 너. 유감 안마. 유감 안마. 내가 유감이니 너가 유감이니. 일단 확 실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하기를 모습은 지금 검은색 미니스커트 같은 걸 입었어요. 어?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었고 머리는 긴데 키는 커요. 머리 긴데 키는 크다? 키는 크고 화장은 진하게. 근데 얼핏 보면 이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꾸밈을 했다고 해야 되나? 보였기 때문에 이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향과 알코올 같은 냄새에 덮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 냄새들이. 어, 얘기했네. 덮어졌다고. 신장마비로 간 것 같고. 신장마비? 네. 근데 가슴 통증이 왜 이렇게 없지? 원래 보통 신장마비로 가면 통증이 좀 올 텐데 나한테. 그러니까 저 약에 취한 듯 뭔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눈은 거의 풀려있는 상태에서 진짜 뭐에 취한 듯이. 근데 술 같지는 않고 꼭 약에 취한 듯. 이 집에 있던 게 아니라 이 부근을 떠돌다 타고 들어왔어요. 타고 들어와서 살아든지 자기가 못한 욕지 했는데 두 개가 달렸고 우리가 아래가 아프다 했잖아요. 어제부터 경우랑 저랑 스스로가 난도질했어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 얘 상태는요 약에 취한 듯 계속 몽롱하고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중간 단계. 여자가 되고 싶어 수술을 한 것 같고 거기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정신병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수술이나 약에 의존하면서 정신을 온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장마비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얘 말은 이 여자가 좋아, 이 남자가 좋아 둘을 계속 선택을 하고 있어요. 발사.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욕구를. 야 얘 너 뭐만 진지한 거야 지금? 아니 이거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여장을 했고 여자의 모습을 했나 남자인 거야. 본 남자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 중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갇혀있던 거지. 그리고 제가 아직 제보자분들을 못 만났는데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녁만 되면 자기 욕구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개미지옥처럼 우리가 여기서 자야지만 활동할 수 있구나. 그쵸. 잠을 재우는 거고 그쵸. 그걸 지위를 주는 거고 여기서 계속 수면을 유도하는 거고 그래야 자기 욕구를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올 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제보자분이 어디에 있나요? 그랬다면서요. 질투한다고. 얘가 남자든 여자든 질투하면 그냥 만드는 거야. 질투하면 나가고 장난치는 거지. 여기서 푸는 거야 그 하늘. 설명 되게 잘 됐다. 어, 내가 비하인드 할 게 없는데? 와우. 와. 내가 비하인드 할 게 없는데? 아, 설명 너무 잘했는데? 우와 이 역할 어 장난 아니다. 부장이 얼마나 할 때 오 바로 온 거 봐. 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갔다. 오 형 디디디 어 오씨 오씨 어 당신의 앞에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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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 갔어 새끼야. 오 신장판 얘... 치우자마자 아 그 이 길이 맞네 그래도 신장판 치워. 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그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복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센서등 키는 곳 여기가 길이에요. 여기 이 당직기 사연 제보자분의 집에서 여기가 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 현관문에서 기문이고 하나가 계속 들어오고 저때 신장칼로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을 잡기 전에 지금 초코파이를 두고 제가 뭘 하는 상황이었냐면 혼을 먼저 잡기 전에 부정부터 쳐내고 혼을 잡아요. 근데 신장가를 딱 치웠잖아요. 치우자마자 귀신이 뛰쳐나갔어. 이제 부정물로 먼저 부정부터 쳐내고 우와 이 역한 어 장난 아니다. 아, 장롱이 숨어 있었어 이때까지. 오 바로 오는 것 봐. 그리고 이제 쳐낼 준비를 어. 하는 거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데 이 순간에 딱 나가는 거야.
갔다. 지구가 딱 나갔는데 여기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밖에도 못 나가. 왜? 내가 밖에 막아놨거든. 어, 얘는 이미 제가 요 앞에도 비방을 해놔서 저 기문으로 통해서 못 나가. 근데 이제 익숙한 루트로 밖으로 나간 거지. 나갔는데 이미 난 여길 막아놨어. 어, 죄송한데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문이 있는데 얘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미리 그 칼 갖다가 그 장롱 거기부터 막아놨고 뒤에도 막아놨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직기 이간질의 집 있잖아요. 진실은요, 이제 무당인 진또의 견해, 말 그대로 설명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까 기억하시죠? 그 꿈 기억하시죠? 제가 꿈 편집된 게 있다고. 제가 편집을 해달라 했어요.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저때 CCTV로 찍었고, 제가 누워있던 자리가, 그 이 자리가 되게 적나라하게, 제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귀신을 보고 아 나한테 오겠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저는 이제 방송에 담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위를 눌린다면, 어떤 현상을 느꼈다면, 제보자분들이 경험한 걸 전 직접 경험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냐면은 이 일이 있고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어떤 그 머리 길고 정말 이쁘장하게 생긴 얼굴로 해가지고 귀신이 오더라고. 와가지고 제 몸을 더듬었어요. 제 몸을 더듬고 저한테 귀접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은 귀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당은 신령님들과의 이제 한마칠 때 귀접을 꿈을 꾸거든요. 무당은. 그러니까 신령님들과 합이 들 때 그때 귀접을 해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이때 촬영 당시에는 정말 얘가 얼마나 독한 애냐면, 제가 무당이고 제가 충분히 귀신들과 그 감응할 수 있는 몸이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말 그대로 강큰 귀신이야. 욕구가 얼마나 셌으며 저한테 귀접을 시도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신령님들 외적으로 귀접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방송 중인 거 알면서도 그 생각을 하면 자거든요. 저도 잘 때. 근데 몸을 더듬었고 심지어 저의 거기를 그러니까 만지든 거예요. 순간 제 거기를 이제 만지는 순간에 제가 그러니까 제 정신이 든 거죠. 아, 지금 촬영 중이고 이거 얘 지금 나한테 귀접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때 깨려고 했는데 안 깨졌어요. 안 깨지고 제가 이제 그 가위 눌린 귀접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치면서 저리 물러가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 누워 있었잖아요. 가위가 눌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얘는 제가 정신 차리고 얘를 밀었는데, 근데 이제 그 편집이 왜 됐냐면 아무튼 좀 그 방송에 나오면 안 될 부분들이 나왔어요. 비하인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비하인드니까. 방송에 나오면 안 될 부분이 정말 기접 현상에서 그 현상이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아, 신체 변화가 아니라 생각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아, 그래서 진짜 편집이 된 건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자. 진짜로. 근데 이게 진짜였어요. 이게 편집하신 분은 알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물러가라고 이렇게 밀어내니까 얘가 그때서야 이제 여기서 비아냥거리면서 웃는 거야. 나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고 이 옆에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야. 내가 못하게 하니까. 정신 차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그만큼 얘가 그 욕구가 엄청 강한 거야. 제가 이 귀신을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브 보신 분들 이번 편 그거 기억하세요? 여기 그 디퓨저라고 해야 되나? 디퓨저? 그 향 냄새 하는 거. 디퓨저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그 피부과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여기 디퓨저 천국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졸린데 기분 좋게 졸려요. 뭔가 몽롱하면서 나른해지고, 그러니까 여긴 다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몽롱해지면서 나른해져요. 여기가 이 집이. 그리고 냄새가 없어요. 왜냐? 디퓨저 때문에. 근데 귀치는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얘기해 드린데 여기에 이 맞아 떨어진 건요 디퓨저예요. 이 당직기 사연의 실마리는요 이 주변에서 떠돌던 귀신이 길을 가다 그 냄새와 너무 맞아 떨어져서 그 냄새 따라 들어온 게 디퓨저예요. 제가 이걸 캐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디퓨저로 이미 몸에 냄새가 배 있어. 살아생전에 디퓨저를 엄청 뿌린 거야. 그러니까 디퓨저를 냄새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그래서 제가 귀신의 냄새를 계속 못 맡고 있던 거예요. 약 기운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 귀신을 이제 딱 했을 때 처음에 모습이 여자였어요. 진짜 키도 크고 좀 머리 길고 화장 되게 진하게 하고 되게 여자야. 딱 누가 봐도 그냥 형체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접신을 하고 화경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데 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본 모습이 보이고 약에 취해 정신이 났어 이미. 딱 싫으니까 눈도 풀려있고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섞여 들어와요. 일부러 여자 목소리 내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길래 아 그래서 그 수술을 받은 귀신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수술을 받은 귀신이구나.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약이 아무튼 약에 취했어. 일반 약은 아닌 것 같아. 좀 강한 약? 그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기 비관적 삶에 좀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비관하고 약에 취해서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도 있겠지만 또 다른 약도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그러니까 제가 본 귀신은 트랜스젠더가 맞아요. 살아생전에 약과 술과 뭐 이런 거에 딱 너무 취해 있는 거야. 비관적으로. 그러면서 딱 그 중간에 본 게 뭐냐면은 갑자기 칼로 난도질을 하더라. 거기를. 그러니까 그거지. 이 귀신의 정체가 말 그대로 왜 비관적이었냐면 방송에는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라이브에서는.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여자예요. 아랫부분은 수술을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거에 대한 좀 본인의 그게 있었던 거야. 힘듦이. 제보자분들이 느낀 게 남자든 여자든 이간질을 하고 시기질투로 만들고 남자친구를 건드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정체성을 잃은 거야. 내가 남잔지 여잔지 계속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밖에서 붙어 들어왔댔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통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거야. 이 귀신은 그 제보자님 집 주변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딱 봐도 그 지역에서 그 주변에서 죽고 그러니까 약과 술에 취해서 죽었겠죠. 근데 이제 심장마비로 죽고 이렇게 떠돌이 하다가 정체성 없이 이렇게 떠돌다가 냄새에 이끌려온 거야. 근데 왜 제가 냄새라 그랬냐면요. 그 정체성 혼란 아무튼 그 수술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 남자에서 여자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로 수술하시면은 냄새에 예민해요. 그래 갖고 그 냄새를 지우려고 막 디퓨저나 막 이런 향 나는 것들 있죠. 향 나는 걸 엄청 해 놔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자로 살았을 때 냄새를 지우려고 하는 거지. 그 냄새가 일치해갖고 이 연결고리가 길을 가다 이게 거기서 주파수가 맞아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 들어와가지고 왕래를 하면서 자기 욕구불만을 풀었던 거지 여기서. 아 제가 이게 라이브 때 진짜 이게 비하인드 때도 지금 설명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이 귀신이 좋아하는 냄새와 자기 냄새도 맡고 냄새를 덮을 수 있는 장소였던 거지. 아 일단 찾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저기 옷장 다 비워서 청소 한번 하셔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다 정리하셔야 되죠. 저 안쪽에 있는 거. 옷장이요? 네네. 왜요? 숨어있던 옷장. 진짜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 너가 잘 때 옷장에서
네, 정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네. 버릴 거 버리고 나갔던 물건 다시 들어오지만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 네. 그것 좀 붙여놨고 현관세서 등은 아, 바깥쪽에서 네. 이제 들어올 때 잠깐씩 켜질 때도 있어요. 아. 안쪽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거의 다 쳤고. 아, 그 혹시 네. 디퓨저 같은 거 왜 이렇게 많이 넣으신가요? 아, 제가 원래 디퓨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전 집에서도 디퓨저를 엄청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그쵸, 이거야. 그러니까 제보자분은 그 예전부터 디퓨저를 되게 많이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아 떨어진 거야.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냄새에 민감하다 그러고 냄새를 지우려고 한다 한들 디퓨저를 저렇게 많이 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 떨어진 거야. 생각을 해봐. 제보자님이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밖에 나간다 해도 디퓨저 냄새가 몸에 배어. 뵐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귀신이 여기 집에 들어왔던 그 제보자 그 냄새 따라 들어온 귀신 생각을 해봐. 디퓨저 냄새가 이렇게 강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필 우연치 않게 그 냄새에 너무 진하다 보니까 냄새가 그걸 따라 들어온 거야. 저는 아무리 해도 냄새가 안 사라져서. 냄새를 없애려고? 네. 독대하려고. 네. 아, 여기. 그거에 맞춰 따라 들어온 거구나. 냄새를 네? 가리려고. 아, 그 디퓨저 냄새가 몸에 배 있으니까. 아까 걔를 그게 익숙하니까 그 냄새에 따라 이끌려왔나 보다. 디퓨저요? 아하. 냄새가 진, 그러니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그러니까 디퓨저예요. 제보자님이 뭐 기문사를 갖거나 그런 건 아니, 영안을 갖고 있거나 네. 그런 건 아닌데 귀신이 따라 붙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따라 붙었다면 그 귀신과 맞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냄새였던 거. 자기가 흔한 냄새. 그리고 술을 원래 좀 좋아하세요. 네. 지금 잡은 귀신도 약간 그게 있어요. 술과 네. 약에 좀 의존했던 아, 얘기했네. 그랬던 귀신, 그러니까 살아생전. 그랬던 거. 그러니까 매개체가 술. 술과 냄새였어요. 아, 제보자님이 술 얘기했구나. 처음에는 이제 냄새였지. 근데 그 진한 디퓨저 냄새에 이끌려 들어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하고 있어. 자기가 살아생전에 했던 걸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는 또 남자친구분이랑 풋풋하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뭐예요? 여기 집에 그 냄새에 이끌려온 귀신 입장에선 뭐야? 완전 자기 세상인 거지. 그래서 꿈에서 괴롭힌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면 실질적인 힘을 가하고 싶어도 힘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속에서 계속 괴롭힌 거야. 꿈속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요. 몸으로 들어가져요. 잘못하면. 그리고 저기 부적 흥원등 위에다가 붙여놨는데 네. 저거 물로만 붙여놨어요. 그래서 네. 스카치 테이프가 또 한 번씩 떨어지게 붙여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제보자분 이제 남자친구분이랑 알콩달콩 좋은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 이간질의 집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